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공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기 오소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고민하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매 초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국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귀한 전목사님을 일찍이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이 절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게 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이 중차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전에게 모였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하여 모였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곳에 사랑책이 세워주시고 값지게 사용하신 아버지 마지막 끝까지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되 수많은 믿음의 대피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깊이 읽고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수관종 두렵고 떨림으로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목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골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 게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데 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매 여러분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목치고 양쪽에 있는 사람한테 두 번씩 우리는 이겼습니다. 반대편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다 왼쪽에 하면 옆에 사람도 왼쪽 하면 어떻게 박치기 할 거야? 한 명이 왼쪽을 하면 오른쪽을 해야
이거 할 게 아니라 다 왼쪽으로 하면 어깨만 보이잖아. 한 번 더. 우리는 이겼습니다. 반대편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10월 9일 역사적인 사명의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시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송가 545장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시대에 주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눈은 있고 귀는 있고 몸은 있어도 듣는 귀가 없고 보니 눈이 없는 이 때에 웬 복인지 웬 은혜인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더디는 것 같아도 뒤만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문제거리가 없을 때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혼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 이 모든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결국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요만큼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는 부자가 돼서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를 어떤 나타나는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처한 환경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쉽다. 쉽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방금 말했잖아요. 너 여러분과 나의 실력으로 성경을 이해합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면 아멘.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뭐냐? 저자가 성령님이니까 성령님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시름하면 야곱처럼 시름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대로 상태 믿음의 만큼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예를 들어서 50인데 80을 열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믿음을 내 믿음의 상태를 나보다 누가 더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무개 권사는 집사님은 80%를 열어주셨는데 왜 저는 50%입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하면 여러분도 믿음을 끌어올리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쉽다. 쉽다. 조금 쉽다. 아주 쉽다. 아주 쉽다. 아주 쉽다. 이걸 먼저 전제조건으로 깔아야 합니다. 네. 어렵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누가 싫어하겠어요? 당연하죠.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애국운동하니까 애국하는 성도들은 현장에서 애국만 하면 되고 말씀은 못 알아도 돼.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애국하면 할수록 말씀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올 때마다 하는데 할 때마다 하는 게 왜 은혜냐? 매일 할 때마다 처음 듣는 것 같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있는 것을 읽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다 알아들으면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요. 어느 정도 잊어버려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것이 겸손함으로 되어지면 복이지만 알고 아는 것이 교만해지면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다가 아 하고 쏙 넣어줄 때 아멘.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잊어버렸다가 아멘 하면 또 받아 잡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 떡은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먹습니까? 그 말은 뭐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먹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참기름, 들기름 가지고 성경을 찢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후추치고 뭐 해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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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발이 있으니까 손이 있으니까 받은 대로 먹은 대로 아멘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우리는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서 거룩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가 되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미혹한다는 내용이 19장하고 20장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미혹이 뭐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특급품이 뭐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삶 속에 얼마든지 경험하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지도 않은 것을 봤다래고, 뒤집어 씌우고. 지요. 그렇죠. 세 명이 있으면 세 명을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나로서는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이간질 시키니까 그 내용이 뭐냐?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저쪽 가서는 누구 욕해요? 상대방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 B가 있다. 그럼 C가 그 속에서 A 쪽에 왔다가 B 쪽에 왔다가 서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A, B는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C가 했지만 이간질 시키는 그 속임수에 넘어간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전매 특허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간시간 시대시대마다 이 사단 마귀는 미혹하는 것을 한시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애굽 운동하면서 그 현장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하여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이간질 시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이간질은 미혹은 마귀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러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이간질 할 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처가 사람의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옆 사람이 막 중보기도 해서 마귀가 도망갔어요. 속이 괴잖아요. 마귀가 도망갔으니까. 그 마귀가 도망가면 또 어디 가야 되겠어요? 들어갈 때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두루두루 다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디로 들어갈까? 그랬더니 다 성령 충만해갖고 들어갈 데가 없네? 그러니까 마귀 한 말이 들어갈 데가 없는데 저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한번 들어가볼까? 한번 가보자. 가봤더니 세상에 텅텅 비인 거예요.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랬더니 마귀는 더러운 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깨끗한 그 심령을 더럽게 하려면 자기 혼자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친구들. 꼭 데리고 가잖아. 그죠? 일곱 마리 데리고 들어가서 털을 딱 잡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지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심령 가운데 거룩한 말씀을 채워야 아멘.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마귀가 늘 부르뚝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간질 시키는 영으로 말로 아멘. 우리를 유혹하는데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채우면 아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행하게 되어지면 이간질하는 영이 딱 보여지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아멘. 화나는 게 아니라 불쌍해. 막 울분이 되는 게 아니라 불쌍해요. 불쌍한 거예요. 아멘.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해. 작업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는 쫓아내리겠지만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불쌍해. 나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그 불쌍하게 내게 여기는 그 힘이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말씀이 채워지면 입을 열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전세계 정세를 봐도 남과 북의 정세를 봐도 국내 정세를 봐도 답답하기 그지가 없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와 같은 다니엘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쉬운 이유는 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포로 잡혀왔는데 언제 돌아가서 언제 성전 짓고 어떻게 해요? 요거를 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니엘의 바라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너의 민족을 버리지 않으리라. 너의 민족을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리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를 봐도 차별금지법, 동성애법과 싸워서 정말로 이것이 잘못된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누굽니까? 우리란 말이야. 아멘. 여러분, 저희가 15년 전에 저희 지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에 있는 선배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함께 도와달라고. 그때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과 왜 교회가, 왜 목사가 정치하냐. 정치하냐? 이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차별금지법 그분들이 15년 전에 우리가 했던 일을 그분들이 15년 뒤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 통일하여 우리가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다면 산술적으로 그분들은 몇 년 뒤에, 그냥 쉽게 표현하면 15년 뒤에 해야 되는데 15년까지 이 상태로 유지가 되겠느냐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 목사님의 그 강력한 리더십 위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 것이지만 지금 현재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 그리고 해주물 뭡니까? 저기 하마스하고 막 전쟁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내 민족과 내 거룩한 성을 70이래니까 70이래만 알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70이래면 아주 쉬운 이래로 우리가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니엘서 보니까 몇 이래가 지난다 그랬어요? 쉬운 것으로 69이래가 지난단 말이에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71이래를 정했는데 69이래란 말이에요. 69이래. 그러면 주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 그 전에 69면은 70이래면 한 이래 남았잖아요. 그러면 69당에 70이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한 이래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래를 정했다. 그럼 유대 민족을 위하여 정한 기간은 70이래예요. 그럼 69이래가 지나면 한 이래가 남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이래가 언제 시작하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 한 이래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공중재림 하실 것이고 이 땅에 사단마귀의 종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한 이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7년이나 7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한 이래, 따라합시다. 한 이래. 한 이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공중재림 하시는 거예요. 요걸 꼭 기억하세요. 공중재림 하시고 그 전까지 예수 믿다가 죽었던 사람은 살아나고 부활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뭐가 되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휴거란 말이에요. 휴거. 땅에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다 부활되어지고 휴거되면 이 땅에는 안 믿는 사람만 있는 거니까 불신자만. 이해되시죠? 맞죠?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에는 전 세계는 100% 안 믿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만 땅에 남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부활되고 산 사람은 휴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는 어둠의 자식만 있으니까 온 세상을 다스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내 민족과 거룩한 성이니까 이스라엘 성전의 소원이 뭐냐? 성전을 짓는 겁니다. 우리 성전이 필요 없죠.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소원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현상 보십시오. 전 세계 미국과 협상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이 끝없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과 유대인과의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힘이 아닌 제3자의 힘으로 묘한 방법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재림과 공중 재림과 맞물리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한 이래가 시작이 되어진다. 7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7년이 왜 있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러니 그래 내 백성과 거룩한 성, 내 백성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 내 성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야. 그것이 71회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예비된 하나가 한 일의 7년이란 말이야.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7대 명절 중에서 따라합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남은 것이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에요. 요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휴거 이후로부터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란 말이에요. 그 성경이 이렇게 흘러요. 요것을 요 71일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이거를 그냥 듣지만 말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집에서 아무개 원사님한테 20만원 받을 거, 아무개 집사님한테 받을 거 20만원 진짜 그것만 계산하지 말고 그것만 두드리지 말고 71회를 좀 그려보세요. 아멘. 보면 다 나와있죠. 목사님이 여기 홈페이지도 다 나와있으니까 요걸 그릴 수 있어야 돼. 계속 그려야 돼. 이거를요 반복적으로 그려서 이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어 있으면 유한계시록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요 폼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한인에.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한인에가 유대인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예수가 중심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백성,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정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도 안 믿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시기 위하여 한 이래를 하나님의 기간으로 정했다. 그래서 이 한 이래 동안 그럼 그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습니다.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인지 안 믿습니다. 그럼 안 믿으면 하나님의 뜻은 믿는 건데 정작 유대인들은 안 믿겠다고 하니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 그 백성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말로 해야 돼요? 매를 대야 돼요? 매를 대야지, 매를. 여러분 자녀를 야익한 것과 똑같아요. 처음부터 매를 대면 그 부모님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로 하고, 좋은 말로 하다가 안 되면 매를 대는 거예요. 그 매를 대도 안 되면 내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우리가 깨닫는 맞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대는데 워낙 교만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강도가 감당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대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환란의 바람이 7년 대환란 하루하루 가면서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돌아와야죠. 당연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14만 4천 명과 두 중이라는 하나님의 준비된 복음 증거자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조상들이 예수를 죽여서 우리가 이 화를 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민족이 구원받는 기간이 한 일에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이 남았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치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막 도망 다니는데 왜 그러냐?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거와 동시에 지구상에는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며 지금도 유대 나라를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전 세계가 협공하는 마당에 요 한일회가 오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유대민족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도록 정치적으로 했던 그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이 성전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 이제부터는 제사를 드리지 말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유대인들이 이걸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후 3년 만에 엄청난 환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럼 믿으면 둘입니다. 믿다가 발급되면 목 잘려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7년이잖아요. 7년. 그러니까 땅에서는 환란의 바람이 불고 그럼 부활되고 죽어진 사람은 7년 동안 뭐 하겠어요? 공중에서 혼인잔치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혼인잔치와 땅의 7년 대환란은 극과 극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디 있어야 돼요? 혼인잔치 있을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으셨다 돌아가셨다면 그분도 부활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과 내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휴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남아서 이 환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면서 이제 한일회가 마감이 되어지면 뭔 얘기가 되느냐? 이게 예수님의 공중재림이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감람산에 다시 오실 것이다. 지상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지상. 아멘. 지상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지상재림. 따라합시다. 지상재림. 지상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19장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인나팔 대접지향이 있잖아요. 요게 4장부터 19장 한일의 동안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지만 그 환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목이 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그럼 여러분 부활되는지 휴거되는지 요 시대가 되면 이 땅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 들어가죠. 하나님이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럼 아주 쉽게 다른 나라 말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부활 죽은 사람은 부활되고 살았던 사람은 휴거되면 휴거는 누가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일에 7년 환란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늘 하시던 말씀이 뭐예요? 요게 중심입니다. 요 빈 공간. 요. 요게 뭐냐? 이방인의 때 오늘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지금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개척이 어려워도 그래서 개척이 됩니다. 아멘. 그러나 이 한일의 동안에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고 전도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공중재림이 하시기 전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살고 이 시대의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휴거 부활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예요. 나를 먹으라. 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라. 이 말은 온 세상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분 부활되고 남은 사람 죽어되면 이 땅에는 뭐예요? 무법천지 어둠이죠. 어둠 어둠. 이게 한일 동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한일 동안에 유대를 구원시켜야 되니까 기독적인 방법으로 복음이 막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 믿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한일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중 혼인잔치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다 여기 앉아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 나 박사님인데요? 아니에요.
다 3대째 예수님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어디 교회 다니는? 아 예수님 믿냐고 묻는데 자꾸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지옥 가요.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안 하죠. 인정하지 않죠.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자랑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 자랑이어야 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교회니까 이 땅에서는 지금은 교회 시대니까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혼인잔치를 마감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래서 이 7년 환란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후보되든지 해서 부활돼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사랑하는 친구 동족들이 그 환란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빨리 빨리 어찌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예수님이 다윗의 길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외쳤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지금까지 예수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 언제 부르느냐? 주님 지상내림할 때 곧 직전에 불러서 유대인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까지 주님은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백마를 타고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불신자가 모이니까 무기또라고 하는 평야에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혼자예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막 붙어버려요. 그죠? 그때는 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연합군이 아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동맹국들이 무기또에 집결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초토화시키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 심하게 끝난 이유가 주님이 오실 때에 검을 휘두르니 수풍 낙엽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기도 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주님이 날쌘검으로 백발을 타고 오신 주님께서 흰검을 휘두르실 때에 다 죽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사랑하는 그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제 오셔요.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을 필요가 없죠.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럼 주님이 왜 오시느냐? 지상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요 뒤에 뭐가 있느냐?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오늘 20장에 나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년왕국.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선지자님 말씀 얘기했죠. 사단마귀가 하는 게 뭐다? 미혹이란 말이야. 미혹. 아담 하와부터 미혹하는데 명사주란 말이야. 미혹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멘.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오늘 20장 앞절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까지 미혹했던 사단마귀 말고 그 조물행위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 19장 한번 보실래요? 19장. 1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 보세요.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이적을 행하며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내 신령을 채워버리면 마귀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거짓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부정하면 이간질 시킨 영이 와 보여도 말씀이 말이 들어와도 그냥 분별이 됩니다. 할렐루야. 화낼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적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이 뭐냐? 천년왕국이 열리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잡아가지고
산 채로 유황불못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놈이 남았어요. 누구예요? 마귀가 남았지, 마귀가. 마귀의 졸개였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천지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마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년 동안에 무적행에다 던졌다 그랬어요, 무적행에. 무적행이 뭐냐?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바닥이 없다는 말은 깊다, 안 깊다? 어느 정도 깊은지는 몰라요. 엄청나게 바닥이 안 보이는 구덩이에다가 마귀를 던지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근데 천년 동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재림하셔서, 그러니까 신령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을 청소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부활된 사람, 휴고된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천년왕국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막절. 나팔절은 주님이 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나팔절과 장막절 사이에 속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속죄, 청소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속죄절이 있고, 그리고 요 7년 대환란 동안에 믿긴 믿되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육체를 가지고, 육체. 지금 여러분은 나처럼 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막 환원할 줄 알고 죄의식도 있고. 그러나 요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 휴거된 사람은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는 시집장가 갈 필요가 없죠. 부활체니까. 그러나 육신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천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때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휴거될 때 10살이었어요. 가정하는 거예요. 10살. 그러면 7년 지났어요. 그럼 17살이에요. 도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니자고 그 얘기했는데도 삐질삐질 미끄러지면 빠져나가다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빠하고 같이 안 보이고요. 뭐가 된 겁니까? 죽어대요. 홀로 남은 아들은 그제서 미칩니다. 회개해야 소용없죠. 그러나 어떻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가 믿게 됩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했다니까요. 도망도망 다니다가 주님 재림할 때 그 사람은 천년왕국에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천년이에요, 천년. 근데 천년 꽉 차는 게 아니라 그가 살다가 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7살에 들어가면 자기가 비슷한 아가씨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깜짝깜짝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결혼한 사람 해가지고 그럼 결혼은 뭐가 생겨요? 그렇죠. 그 천년왕국에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그 애기가 사자을 손으로도 물지 않는 이런 성경에 있는 이사에 있던 역사가 천년왕국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천년이 참에 천년끌만 위에 무적행에 있던 이 마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 전매특허가 뭐다?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혹. 그러면 여러분 이 마귀가 천년왕국 말기에 나와가지고 미혹하면 누구를 미혹하겠어요? 부활된 사람, 휴거된 사람 미혹이 돼야 안 돼요? 미혹이 안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들어간 사람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혹이 되면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년 동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직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계시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붙으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붙으려고, 예루살렘을 붙으려고 했는데 아마겟돈 전쟁처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태워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마감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흰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책이 두 개가 있더라 책들하고 책 단수는 책 복수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냐 책들에 있는 책을 펴면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 책들은 행위록이라는 행위록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주님이 공중 예림하실 때 부활된 사람 죽어진 사람 7년 6월 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머지는 책들이 뭐냐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땅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행했던 것이 다 기록이 되는 책들입니다 책들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맞죠? 그럼 천국 가면 상급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 믿으세요? 그럼 오늘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잘 심어야 돼요 적게 심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그 많이 심는다는 말은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로 말하면 많이 액수 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드린 목돈보다 두 과부가 둘의 돈 드린 것이 상달된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만큼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럼 지옥 가면 지옥도 갖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쉽게 말하면 지금 감옥에도 보면 살인한 사람은 청송교도소 그런 데 있잖아요 잡고는 경찰서 있잖아요 바출시대에 그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게 뭐냐 백보좌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보좌 심판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창세 이래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 심판이라면 사람 심판 아멘 그리고 나서 그게 뭐냐 20장에 있는 거 20장에 있는 거 그리고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백보좌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아멘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목자 되신 그분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또 깨우려고 할 때 오늘 이 교회 시대에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목자가 있다 그래서요? 거짓 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 목자라면 참이다 가짜다? 가짜. 가짜다. 가짜인데 올 때 나 가짜야 이렇게 와요. 나 참이야 와요. 참이죠. 찐빵도 다 아는 찐빵이잖아요. 다 추어탕도 다 원조 추어탕이잖아요. 진짜 원조는 돌아가셨는데 내가 원조라는데 뭐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맘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시대 때 어떻게 되느냐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실력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뭐냐 돈이 막 하늘 다 발라도 그런 복이 아니라 참과 거짓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참과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앞에서만 역사는게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끼리 미혹해서 이간질 시키는 게 사단의 전매될 겁니다. 목사님과 성도님, 권사님과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분별해야 돼요, 이 부분이. 아, 이거는 이간질이다. 할렐루야. 요거를 어떻게 분별이 되느냐?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채우면 그냥 본능적으로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좀 부족할 때는 이거 막 기분이 나빠야 좋아요. 나를 음해할 때. 이게 아닌데 한국 사람이 그런 거 뭐라 그래요? 내 배를 갈라야 나를 믿겠냐? 발로 뭐 안 되잖아. 천국 못 가잖아.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미치겠다. 팔다 뛰겠다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막. 그러니까 이거를 풀으려고 막 엉뚱한 거 퍼마시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집어던지고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초조 긴장 막. 그럼 집에 와가지고 막 속상해서 막 퍼붓는가 봐요. 그럼 집안 전체 분위기가 교회 구역이 썰렁해지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홉 명이 넘어가도 한 명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보장해서 그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마귀 역사를 분별해야 된다. 아멘. 이간질은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간질이 뭐냐? 너는 잘못됐고 나는 잘됐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게 이간질이 되겠습니까?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우리 다 좋아 우리 하나야 이간질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려. 권사님 말이 맞고 이 권사님은 이간질 잘해서 틀려. 송보처럼 톡톡 쏘는 송집사는 틀려. 이렇게 하면 이게 이간질 되면은 이게 붙는 거예요. 송집사하고 이집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무슨 부요 무슨 부? 이간질 안에 이 집사님 송곳처럼 찌르는 정신. 무슨 부라니까 여러분. 화평의 메신저가 되려면. 그런데 화평의 메신저가 되려면 짜증난 사준 송신단님 말을 들어야 돼요. 옷 사준 이 집사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은요 짜증난 사준 것보다 옷 사준 게 좋잖아. 그런데 이 집사 편을 드는 거예요. 참과 거짓과 관계없이 이게 감정으로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이 공동체를 음해하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은혜 갖기를 바랍니다. 분별해요. 여러분 이것도요. 이 7년 대월날 총론하고 이거는 여러분 믿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시대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에. 아멘. 그래서 이번 예수님의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라. 아멘. 그럼 교회가 누굽니까?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잖아요. 아멘. 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들을 귀. 내가 눈이 멀어서도 거지여도 예수여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소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나를 불렀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거기 있던 무리 중에서 모든 사람이 관심이 예수님에게만 있었고요. 네. 그 불쌍한 바디무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서도 군중 속에서도 바디무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자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위로받고 누구에게 뭔가 하려고 사수연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권사님 모습 기분 나빠 죽겠어요. 누가 이간질한 걸 가지고 또 막 해버려. 근데 그분도 그걸 듣고 그리요 내가 가만히 안 놔줄게 막 가자 내가 아끼는 이렇게 하고 붙으면 이제 막 성사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룹전쟁이 되면 그룹 구역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박살나는 그 시작은 작은 하나의 이간질입니다. 마귀가 이걸 보고 얼마나 박수를 치겠어 이거. 아멘. 잘한다 맞아. 그래 여러분 뚝이 무너질 때는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금부터 갑니다. 근데 사람이 금이 가면 아유 괜찮겠지 뭐. 그리고 관심을 안 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20m, 30m 해서 삭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토록 아무리 애국하고 해도 보고만 하면 안 된다. 네. 성령입니다. 성령.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아멘. 거예요. 성령의 권능.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가지고 아멘. 예수님의 복음통을 반드시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10월 9일 오늘이
7일, 8일, 9일 하루하루를 우리는 영적전쟁입니다. 우리는 이긴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을 해가지고 무기도에서 국가목에서 벌떼처럼 보여졌지만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검을 휘두르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아무리 작아도 우리 권사님 우리 애권사님 나이가 연세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는 한 영혼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연세가 되셨어도 쓰시겠다면 쓰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 것 같으면 애국하는데 연세 되신 분은 집에 계시고 젊은 사람은 각본적으로 회오리 말을 일으켜서 다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우리는 이 시대에 소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속죄함 부르고 주님 10월 9일 행사에 성령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끄시는 청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작은 원심이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189장입니다. 소중한 것 속죄하고 주여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여기서 선한 일, 착한 일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구제하고 그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게 뭐냐? 남의 거 빼앗고 죽인 게 악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목이 고났던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손을 들고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부를 못해도 가난해도 몸이 어려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잘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되든지 죽어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끝이 없는 영원토록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세번 부르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앞서가시는 총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시월굴 행사 위에 성령의 바람에 광함 불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